소개했던 거 좋아. 잘 읽었어. 누가 1등 하는 것 같아? 귀가 크는 여자가? 인적이 드문 곳으로 준상실 이끄는 깔끼단. 그리움이 차오를 때 혼자만 찾던 비밀 장소다. 이거 여자가 내 친구야. 내 친구. 다 여기에 있는 나무 내 친구야. 왜요? 화날 때 여기서 앉아서 나무한테 말해요. 뭐라고 말해? 어? 하고 싶은 말 다 해요. 일단 깔 힘들었어? 나무한테 이야기할 만큼 힘들었어? 나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나한테 얘기해. 네. 우리 짜페에서 재밌었잖아. 네. 짜페에서 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게 해줄게. 마음을 쓰다듬는 따뜻한 말 한마디. 깔끼다니면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 말 안 나오게 해줄게. 고맙습니다. 고맙다. 잘 살아야지. 그럼 잘 살아야지. 세상에 없을 것 같았던 인연을 아프리카에서 만났다.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녀와 그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준 가족들. 어쩌면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삶을 이루느냐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. 깔끼단과 준상 씨, 그들은 지금 행복을 꿈꾼다. 5살 되면 다 알았어요. 어느 부분을 적용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둘, 셋! 아빠가 할아버지를 이었으니까 나도 이겨줘. 그 이유 때문에요. 지자! 이빨 안 닦았어. KBS